22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에 대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여섯 가지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파트로 양분하게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파트에 나왔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설치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니며 성장 관리 방안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도 틀립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입니다. 3번 기반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6번 입지기지제소구역과 그 계획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 시군을 대상 수립하는데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 법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생략 가능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용도 지역이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도로, 전기, 수도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반면 얘는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수립 승인과 다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립을 대신해서 입안, 승인을 대신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수립과 입안은 같은 말입니다. 승인과 결정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게 되었을 때 남이 개발정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스스로 개발정비 보전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토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의사 위반한 사항은 도의사가, 특광이 위반한 사항은 특광이 직접 결정하게 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이죠. 신뢰할 수 있다, 믿기 힘들다. 믿기 힘들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더 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자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있고 성년자인 자녀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인 자녀부는 직접 결정권이 없는 반면 성년자인 자녀부는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년자인 자녀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리는 없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하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중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결정권이 없던 시장 군수에게 2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반권자, 결정권자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위반하여 결정 신청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하게 되면 바로 즉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형도면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지형도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사안들 몇몇을 살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을 준용하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환경성 검토와 토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 환경검토와 토지라는 말 우리가 각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환경검토와 토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포함해서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엊그제 프로야구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대타 놓은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번호는 몇 번이다? 12이다. 이름은? 나도 해. 대타 12? 나도 해. 예, 뭐 기억 안 나는 건 제가 먹고 살라고 기억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기조사, 환경성토, 토재, 공통된 특약 사유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개발계획 수립되었거나 지역지구 지정된 경우 그리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관리,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나대지 없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면적 중에 2% 미만이 나대지인 경우 2% 미만이라면 98% 이상은 건물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 도심지라면 어디겠습니까? 주상공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중에 예,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도심이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얘는 내년 7월 달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대폭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라면 기조사 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대타 집이 나도 해. 이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일부터 몇 년? 5년 내 토지 실시한 때는 토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에 5년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신 이 환경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대타 12 나도 해 이 여섯 가지 외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 난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오늘 체크해놓으세요. 숙제하실 거죠? 이거 촬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촬영한다고 하면 판서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책들 열어보면서 그리고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한 장짜리 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잡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얘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람이건 공청회의건 기본적으로 14일이란 말이 등장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 3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반 설치계획 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공청회는 몇 번? 3번 공람기간은 며칠?
14일. 딱 예외적인 거 30일 세 개 있습니다. 333이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333만이라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실 이야기인데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 그래서 애기들 보고 입에 이상한 거 넣으면 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법 시간에 지시라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지시입니다. 원 이야기인지 서로 잘 모르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 의견 전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천천히 아주 극히 어려울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기준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민의견 정치 14일. 공람 절차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공청회인데 그 공청회는 공법상 총 다섯 군데이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이거든요. 그 세 가지만 알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것 기억나시겠습니까? 기득권. 이미 획득한 권리는 무시당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 시작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가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에 지정 결정 고시된 때는 3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할 거 다 했는데요. 예.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는 사항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신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1번 틀립니다. 2번 옆에 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 아닙니다. 대거 도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리얼, 즉 기반설 정비에 관한 계획, 설치 정비 계량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정비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설마 지금 답안 체크 안 하시는 거죠? 체크 안 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실 거죠? 해설 가지고 보실 것 아닌가요? 답은 표시하지 말자. 답은 표시하지 말고 나중에 답안 가려가지고 한번 진도 나온 만큼 한번 쭉 풀어보는 게 풀리는지. 쓰는 건 쓰시는데 답은 체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답만 체크하지 말라고. 예,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그냥 글 쓰는 건 괜찮은데 동그라미 1, 2, 3, 4, 5번에다가 표시는 하지 마셔야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풀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듣고 문제 풀면 다 풀리는데 모의고사 시간대 혼자 풀면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읽어보고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 마음 다 알지 않으십니까? 예, 1번입니다.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관해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작년에 위반 제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면 딱 하나입니다. 기지산대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뭐다? 기지산대.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은 그 단위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며 산업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계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차지해야 된다? 5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게 된다고 하면 그걸 시험에 낼 겁니다. 아예 안 나오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건너뛰든지 나오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이반제한 대상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을 이반제한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가는 뜻이고 3번입니다. 얘를 반호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이반제한 받은 이반권자는 제한 1부터 며칠? 45일. 45일 동으로 해놓습니다. 그 제한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며칠? 45일이라는 것 확인되셨습니다. 기간 연장할 수 있죠. 한 번만 며칠? 30일 연장하는 겁니다. 1회 30일 연장 적어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등에 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터 부담시킬 수 있다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것과 비용 부담은 임의적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번은 답을 2번만 보십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사업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도시공관리계획 효과와 관련되어 효력 발생일은 지정도면 고치 않는 날 효력 발생하고 기득권 보호라는 말 기억나시죠? 통상적인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 고의되면 몇 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시옷,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옷, 3자의 시옷, 신고의 시옷하면 F4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얘는 시옷4입니다. 아, 드라마에 F4 나오던데요. 예, 이번에는 여기는 예, 시옷4입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신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가조정구역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만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역 축소에 따른 축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생략할 수 있다 가르쳐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내용으로 담고 있거든요.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경미한 사항 중에 특이한 게 방금 보셨던 축소 그리고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것 단축 이 두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의 표현입니다. 축소 단축이라는 말 썼을 때 도시공관리계획의 특정 절차를 생략한다 이런 취지라면 맞는 질문입니다. 축소 단축이라는 말 쓰게 되면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에 축소 대신 확장, 단축 대신 연장이라는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할 수 없고 축소 단축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축소란 말 나오고
주민 의견 정치에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맞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타 12 나 도해. 그게 작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나오면 이걸 우선 낼 수 있을 겁니다. 축소단축도 경미한 사항이지만 대타 12 나 도해란 말 기억하시면서 기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 네 가지의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타 12 나도해. 오늘 다섯 번째 듣고 있는 중이신데 앞으로 12번 더 하다 보면 세뇌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것도 문제이십니다. 천천히 하지 나가시면 됩니다. 예, 4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위반권자가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위반의 사전 절차는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그리고 무엇? 지방의회 의견 청취이죠.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지정 군소는 5년,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은 몇 년마다? 5년마다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 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고시 앞에 뭐 필요합니까? 지형 도면. 그리고 4번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켜야 한다. 가로해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었습니까? 임의 규정이었습니까? 임의상 그래서 틀립니다. 좀 치사한 질문이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의 실효일자 및 실효 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송지한다. 이해관계인 서면으로 송지하게 되면 우편역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끔 미세먼지 때문에 문자 날라오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진짜 비용 낭비 아닌가요? 다 벌어지고 나서 밖에 나가 있으면 마스크 쓰라고 문자 날라오고 그러던데 만약 서면으로 송장하게 된다면 우편물로 보내야 된다는데 우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면 송장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 미친다? 일부 개인에게만 영향 미친다? 전부에 미치는 것입니까? 일부에만 영향 미치는 겁니까? 제발 전부라고 해주십시오. 내가 세종시에 산다 할지라도 서울에 상가를 만들거나 또는 건물 하나 세우게 된다고 하면 서울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결정사항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유락세를 만들고자 한다면 서울에 서울시장이 결정한 상업지역에만 유락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주거지역이나 나머지 용도 지역에 건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장이 용도지역 결정해놨다고 하면 그 용도지역 결정은 서울에 계신 분도 부산에 계신 분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는 세종시 사람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명 넘는 모든 국민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해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시해버리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고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것만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로서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28회 때와 29회 때 우리 시험에 각각 출제되었는데 얘가 26회 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관련되어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기반설 중에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이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구멍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공동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길 전봇대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좋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하에. 그래서 우리 고압선 밑을 선하
지라 하고 선화지에 상시 거주하는 분은 암이 걸리기 좀 쉽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압선이 보이게 된다고 하면 저 고압선으로부터 전문학자들은 80m 떨어지면 상관없다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12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게 질병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학자들 이야기가 저 고압선 있는 곳으로부터 8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게 되면 집안에 냉장고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은 전자파나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자파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십니까? 가짜 같으십니까? 아, 믿어주셔야 됩니다. 대신 냉장고가 집안에 두 대 있는 집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은 냉장고 세 대다? 예,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 그걸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공동구의 설치 대상은 그냥 보기만 해주십시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장소로서 그 도시 개발 구역의 단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공동구 설치 대상입니다. 우리 오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기억나십니까?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설 갖출 수 있도록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국토계획법상 끝에 초과란 말이 나오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1년 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 기반설 설치계획에 따라 기반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국토계획법에 초과란 말은 딱 몇 번 나온다? 공동구 설치 대상과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같이 보니 200은 같은데요. 하나는 만이고 하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아마 그래서 똑같이 초과란 말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런 경우라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동 설치하게 되면 설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할 때 각종 도시군 계획설 설치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동구는 지하 터널이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설이다 아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쓰레기 지하에 공동구로 쓰레기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 터널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을 이용하는 자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동을 이용하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하면 시행자 전액 부양 부담하지만 이것만큼은 시행자와 공동구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만들어지기 전입니까?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서명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공동 설치하게 되면 저 공동구가 만들어진 이후 공동구에 수용될 기반설, 전기, 통신, 수도, 하수도, 중하수도 이런 모든 것들은 수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데 이 공동구에 들어갔을 때 폭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가스 폭파할 수 있죠. 그리고 하수도관이라고 하면 메탄가스가 차면 폭파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28회 때는 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되는 것과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있는 것 찾으라고 28회 때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0회인데 2년 만에 똑같은 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안 나온다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동구 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그 고속도로는 누가 관리한다? 도로공사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시행사가 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경전철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도와 부산 연결하게 되는 가거대교 있거든요. 가거대교 있거든요. 통행료가 만만치 않다던데요. 대신 그걸 한 번 만들면 시행자가 20년 동안 관리하면서 통행료 부과 징수해서 자신의 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원래 누가 한다? 시행자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구는 이 공동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통신, 전기수도. 그래서 서울 아현동에 전화국에 화재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신용카드 거래 결제를 못해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공동구 잘못 관리되어 큰 문제 발생하게 되면 생활에 큰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는 시행자 관리한다?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 시군수가 관리한다. 지울 걸 제가 적어놨겠습니까? 공동관리자는 누구이다? 시행자 아니라 누구? 특광 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와 관련된 관리 방법으로 특광 시군은 5년마다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얘를 작년에 10년이라고 틀린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구 사용하는 자가 총 8명이라면 7명이라면 그 7명이 공동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관리 비용 낸다 안 낸다? 아, 시행자는 공사할 때만. 그리고 특광시군이 관리할 때 관리자가 관리 비용 낸다?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점용자만. 이것은 만들어진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많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다 만들었다고 하면 공동구에 들어가라. 신문에 광고하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습니까? 저 지울 거면 이렇게 안 적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고시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만큼은 뭐 한다? 개별 통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공동구 들어갈 자, 상수도 하수 관리하는 자, 도시가스 관리하는 자, 통신 관리하는 자, 전기사업자에게 공동구 언제까지 들어가라. 그런 연락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시하는 것이다, 통제하는 것이다. 이때만 통제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통제하는 거 없습니다. 이것 하나 설명하려고 저것까지 하고 제가 제정신은 아니지만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공동구가 만약 3세판 나온다고 하면 공동 설치 대상은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 얼마? 200만 정도에서 초과하는 곳에 공동 설치한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비용 부담 문제인데 설치 시에는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 비용 부담하지만 관리는 공동관리자인 특광시군은 비용보다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공동 현재 점용하고 있는 자만 함께 비용 부담한다. 그래서 올해 얘가 3세판 28, 29, 30회 연속해서 시험이 낸다고 하면 올해는 설치상과 비용 부담을 잡아내시는 게 3세판의 시험거리입니다. 저거 아니면 아 작년에 다 냈던 것이고 재작년에 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들 졸리신 표정이고 저도 한 10분, 15분만 더 하고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만 잘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제한다. 4번에 서면으로 통제한다. 이 말. 통상적인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고시하는 겁니다. 5번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잠깐 봐주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역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맞다. 틀리다. 다음 날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지역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걸 잡아주십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 별표 해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발자원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2. 도시화 사업하는 경우 3.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 대타 12 나도 해란 말 기억나신다면 대타 12 나도 해란 말을 기억하신다면 예 지금 대타 12 나도 해는 기억나는데 그게 어디에 접목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디귿뿐만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기억과 니어는 환경성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 나대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저 이걸 제가 개별적으로 문제 만들고 그러면 한 3번, 4번은 이걸 계속 만들 거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시험에 나온다 찍었었는데 작년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쭉 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이번에 도심지 그리고 나번에 2% 미달 그리고 다번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구역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리고 라번에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경우 찾으셨죠. 이 네 가지 하고 두 개 더 추가되는 것이 배제되는 용도 지구에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작년에 새로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출문제 27에 나왔을 때는 이게 맞았었는데 작년에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군 계획설 내년 2020년도 7월 달에 전면 해제되거든요. 그거 결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시에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기조사를 통째로 생략한다. 올해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하면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한 23개, 24개 정도일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쪽은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입니까?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협의입니까? 시도지사 협의는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이고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거. 그리고 꼭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그거 없습니다.
그거 해주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올해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올해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얘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타시비 나도 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얘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D것입니다. 7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하나씩으로 오른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는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추천없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3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2번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정을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 지정하지만 국가계획 붙은 시가 조정구역은 장관만이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받은 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없다는 틀린 지문. 그리고 4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이란 말 사적이죠. 불필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8번입니다. 이반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만들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 시에는 그 면적이 얼마? 5분의 4. 지산대 세 가지는 면적? 세 개니까 3분의 2.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밑에다가 나는 올해 시험을 위해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체크해야 되겠나. 그리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첫 번째 대상과 관련되어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아니 자계세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면적 1만부터 시작하셨죠. 그 면적 요건은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것. 그리고 이걸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위반 제한하는 자는 주민 및 요구 이해관계자.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가출 요건은 산업통개발진흥지구 그 면적의 얼마? 기반설은 5분의 4이지만 나머지는 3분의 2. 소지사의 등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45일 내 위반 여부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잡아주시는 게.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뻔한 건축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민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9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죄송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십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제발 안 나온다고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 패턴은 문구를 틀리게 만드는 표현을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부정문은 없다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잡을 수 있습니까?
관할이라면 장관 나왔을 때는 중앙위원회 나와야 되고 시의사 시장 곧 나오게 된다면 지방 도시계획의 심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관할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승인 하는 것과 승인 받는 것과 의견 청취하는 것이 있는데 패싱하는 법 있다 없다. 패싱이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이 직접 의견 듣는 것 시군구청장이 장관이 직접 승인받는 것 패싱 있다 없다. 그러면 위계 질서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청 상호와는 항상 관할 관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아, 나머지 내용이야 천천히 하시면 우리 실력이면 다 하실 텐데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진짜 하는 거 문제 없으십니다. 진짜 문제 없으십니다. 너무 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해 부탁드리는 게 있다고 하면 딱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금 작성은 누가 한다? 지원금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이방권자. 지원금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그걸 내게 될 텐데 두드리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고 도의사 승인 받고 도의사가 승인한 이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겠습니까? 근데 기출문제는 이게 기출문제 뭐 했다는 걸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 틀리게 만드는 표현들 오늘도 없다란 말이 다 틀린 부분이라는 것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관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지는 것 그런 거 보고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왔으니 올해는 뭐 나올 것이다 그거는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냥 찍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도시관리계획 다른 거 없습니다. 생략하는 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접한 시군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이반권자 결정권자는 아니게 되는데 이반권자는 몇 번 나온다? 그 세 번이 무엇인가요? 지은 닥성 단계별 집행계 수립 시행장 그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라는 것.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같이 공유하시면 그게 최고이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반권자가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걸 결정권자 처리하는 것으로 틀리게 문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계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셨고 특히 기억하실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절차 통째로 생략할 수 있죠. 아 경미하면 축소 단축이라 말 쓰게 되면 기초조사건 공남이건 지방의회 의견 청취건 절차 통째로 생략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절차 통째로 생략하는 법 있다 없다? 없다. 왜? 비전 제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 포함시키는데 대타 12 나도해 뭔지 모르지만 대타 12 나도해 이 말 나오게 되면 기초조사 통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유다 그렇게만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된 특징으로서 우리 효력 발생일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정도면 고시한 날. 그러면 그 지정도면 작성한 자는 이반권자 작성하고 고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시장 군수가 직접 고시하지 못하고 도지사 승인받으면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게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면 고시하는 것이지 도지사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그리고 재미로 기득권이란 말 보셨고 시옷 4개. F4만 있는 것이 아니라 CO4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법이 재미는 없지만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 좀 세뇌되는 맛도 있으시거든요.
편의에 될 때까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